최근 젠큐릭스가 AI 암 진단 기업인 딥바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의료 AI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거란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 협력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2020년에 이미 시약처 허가를 이미 받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선진위 의료 기술이라는 이제 제도를 해서 실제 이제 그와 같은 AI 같은 좋은 기술들이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내에서 실제 그 서비스들을 이제 바로 진행을 하려고 올해 내에 이제 첫 서비스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M&A 업무 협약을 이제 얼마 전에 체결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10월에 신의료 유예제도라는 걸 통해서 실제 고시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말부터 실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젠큐릭스 캔서엑스에 합류를 하면서 일원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싶으신지 또 협력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면 어떤 기업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에 한 업체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이제 바이오라드라는 그런 글로벌 회사랑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디지털 PCR이라는 어떤 그런 원천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플랫폼 하에서 저희가 디지털 PCR이라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실제 조기 진단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또두 번째로 이번에 캔서엑스에 이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이제 암 동반 진단 제품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바이오라드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또 장비가 또 출시가 되는데, 거기에 또 맞는 좋은 이제 컨텐츠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서 미국 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암 어떻게 보면은 분자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요즘 캔서엑스 또는 다양한 또 AI 쪽도 이제 요즘 진단에서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암에 관련된 어떤 전주기에 관련된 좋은 플랫폼들을 잘 개발을 해서 암 환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제품들의 어떤 효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